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유튜버 구재혁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구재혁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건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쯔양이 소상공인들 상대로 막 고소 협박하고 뭐 합의금 갈취하고 다닌다. 뭐 쯔양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탈세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은 제보였습니다. 구재혁은 방금 전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쯔양에게 메일을 보냈고 쯔양은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더 있다는 말에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폭로는 모두 허위 사실이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에게 이런 제보를 보낸 게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막 복수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사업을 하는 제품인데 방향제 탈취제 같은 사업을 하니까 이걸 좀 선물을 주면서 이걸 홍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폭로가 두려웠던 쯔양은 변호사에게 약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구재혁에게 알렸습니다. 쯔양 측은 제보 대화가 담긴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 의무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지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편 검찰은 협박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구재혁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구재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경기도 소재 구재혁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구재혁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사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구재혁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해당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남자친구였던 전 소속사 대표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면서 쯔양 공갈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구재혁은 공갈 협박 사실이 없고 부끄러운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구재혁과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쯔양 측은 오늘 유튜버 구재혁의 협박 영상과 메일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재혁이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재혁은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울중앙지검에 황금폰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구재혁은 쯔양님의 잊혀지고 싶은 상처를 공개하게 만든 제 과실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늘 오후 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겠다. 검사님들께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재혁의 서울중앙지검 출석은 검찰과 조율되지 않은 일정으로 실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구재혁을 포함한 사이버레카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음성 녹취엔 해당 유튜버들이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냐, 현찰로 2억 원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대화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카라큘라.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기존엔 해당 건물에 카라큘라 미디어라고 적힌 간판이 있었지만 현재는 간판이 사라졌다며 카라큘라 잠적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던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천호성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신 입장을 전했습니다. 천 변호사는 카라큘라의 사무실 간판은 건물 주변에 유튜버 등이 생방송을 하겠다고 몰려드는 탓에 주변 상인들에게 미안해서 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카라큘라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간의 모든 행동을 싸잡아 비난하고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 참 무섭다며 카라큘라를 믿고 응원하는 분들은 댓글로 힘을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카라큘라는 지난 15일 올린 사과 영상을 끝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 등을 고소한 날이자 유튜브 코리아가 구제역과 전국진, 카라큘라에 대해 수익 중지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앞서 쯔양 협박 의혹을 받은 카라큘라는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